하긴 해봤고요. 이번에는 제가 노래를 두곡 불려 들었으니까 제가 이번엔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즐겨보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파티에 오기 전에 노래 선곡을 좀 해왔습니다.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? 일단. 여기만 들어도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콜드플레이의 패러다이스입니다. 우주 최강 밴드죠, 콜드플레이.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고 또 제가 콜드플레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작년이었죠? 작년이었나? 제가 콘서트를 한국 내한공연 왔을 때 갔었어요. 우연이랑 같이 이제 표를 구해서 갔는데 이 노래를 그냥 파티에 어울리는 곡이라고 해서 몇 가지 고르다가 사실 그냥 제가 콜드플레이가 좋아서 골랐습니다. 네. 너무 공연도 재밌게 봤고 역시 콜드플레이의 옐로우라는 노래예요. 작년에 공연을 봤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, 사실.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무대였어서 또 오늘 여러분들과 파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떠올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. I wrote a song for you. All the things she did, and it was called yellow. Fireproof. My youth is yours. Tripping on skies, sipping waterfalls. My youth is yours. Run away. 네, 이 노래는 트로이스 반의 유스라는 노래인데 사실은 이제 다른 노래들을 뭘 고를까 생각을 하다가. 오아시스 노래를 골라볼까 하다가 콜드플레이라는 밴드를 골랐으니 좀 다른 분위기의 노래를 골라보고 싶었고 또 이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. 이 노래도 차에서 굉장히 자주 듣고 또 파티를 할 때 이 노래 나오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막 두근두근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어요. Love Me Like You Do인데 이게 진짜 좀 파티랑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고른 거예요. 사실 뭔가 신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앨범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앨범이라서 저도 앨범을 만들 때 좀 굉장히 이 노래가 담겨있는 앨범을 많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골라봤습니다. 노래들이 막 비트가 막 쾅쾅쾅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노래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노래들도 굉장히 파티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 음악 취향이 여러분 마음에도 드셨는지 음악을 듣고 추천곡을 드렸으니 관련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 너무 좋다. DJ 큐 좋다. 제가 굉장히 DJ 같나봐요. 감사합니다.
민님이 바로 빠져든다. 리스펙이라고. 감사합니다. 리스펙. 그리고 지영규님이 완전 오빠 스타일. 그리고 희림님, 콜드플레이 최고죠. 맞아요, 최고죠. 이은지님, 오빠가 추천해주는 노래는 항상 다 너무 좋아서 즐겨 들어요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하이님, 커버해서 불러주세요. 기회가 된다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규님, 완전 파티 분위기 나요. 그렇죠. 파티에 어울린다니까요, 은근히 이런 것들이. 그리고 예니님, 나도 이제 좋아하게 될 거야.